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영적 전쟁에는요, 절대적인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멘 해야 되고, 그 아멘에 대해서 아주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예수 믿는 거 그냥 노닥가리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으로 말 같으면 순교자의 집안이고, 뭐, 목사의 집안이고, 이런 것도 써먹지 말아요. 그 상관없거든요, 나와. 하나님 우리를 1대1로 보는 거지. 과거, 어제, 뭐, 너 집안, 집구석 안 물어봐. 관심도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 그거 많이 써먹지만요. 그 소용 없어. 하나님 과거만 자꾸 물으신다면 나 같은 종자는 설 자리가 없잖아. 중의 집안에다가 아주 쌍놈의 집안에다가 아주 무식하고 가난한 집안에다가 나타낼 건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 막대기 같은 것을 이 걸레짜박 같은 것을 사무엘상 2장 보면은 걸음더미에서 드사 핍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탕방촌에서 가난한 백성 가운데 그렇게 자란 나를 하나님이 어쩌자고. 여러분 가문자랑 많이 하지 말아요. 우리 집안으로 말할 것 같아요. 이런 말도 많이 쓰지 말아요. 하나님 그런 거 하나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을 1대1로 다 관심 줘서 여러분에게 관심 있어요. 여러분은 어제 일을 알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나 감사한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쟁하러 나가는데요. 항아리를 준비하고 횃불을 준비하고 나팔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교회로 말 같으면 여기 목사님이 이런 무슨 안건을 낼 때 여러분이 이 생각, 이런 말씀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니 목사님 전쟁 가는데 항아리를 왜 가져가요? 뭐 된장에다 고창 담고 김치나 담지.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가 있어요. 저 목사님이 어떻게 됐냐고. 아니 무슨 전쟁에 항아리를 가져가? 횃불은 왜? 왜 시끄럽게 나팔은 가져가? 각자 의견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원은 하나님이 준비할 때 아무 말 안 했어요. 했어요, 준비. 하라는 대로. 300명도 일심동체야. 딱 하나님 명령이 기도원에게. 기도원이 말했을 때 하나같이 그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항아리는 왜요? 아니 무슨 전쟁에 항아리를 갖고 가요? 일을 안 했어요. 말만 떨어지면 그대로 그냥 했어요. 왜? 하는 거 개천이 안 붙었어요. 근데 우리 오늘날 너무 왜가 많잖아. 왜요? 그거 별론데요? 우리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날 보고요. 자기 군대 군인 장교 출신이니까는 그 쫄병들 부르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나보고 복나야 이리 부르던 거 뭐 여보 당신 소리 못 들어봤다니까요. 이거 빨아요. 꼭 이거 빨아요. 근데 뭐 봐요? 명령이 죽고 명령이 살아라고 하더라고. 아니 내가 군인이 아닌데 왜 그래야 돼요? 영적 부사지. 자기는 대자이고 내가 쫄병이래. 난 훈련사 가면요 쫄병이 많아서 그런 대로 훈련 받지만 나는 1대1로 여러분 훈련 받아봐요. 얼마나 버겁고 힘드는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망조 말종 인간 같지 않는 거 도무지 얼마나 선량하고 착하고 진실한 사람이 많은데 이건 인간도 아니야 아주. 그런 걸 하나님 날 딱 잡아서 만드시는 과정이 좀 길었죠. 왜? 내가 안 다듬어졌거든. 하나님 말씀 순종은 안 했거든. 근성과 육성과 악성과 독성이 그냥 있는 상태로 내가 살아오는 방식대로 사는 거거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이 생각하거든. 새로운 말씀을 갖다 명령을 하더라도 나는 상관이 없어. 내 멋대로 사는 거야. 나는 걸음을 걸어도 남편하고 같이 걷잖아요. 한 반발짝 뒤따라 가야 돼요. 처음에는 못 들어오고 앞에 휘저거리고 갔더니 더 천천히 오더라고 해서 아, 빨리 오세요. 급하면 먼저 가. 급하면 먼저 가래. 신방을 가야 되는데 택시를 잡잖아. 그럼 이쪽에 택시는 안 와. 저쪽에는 많이 가는데 아이 저쪽으로 건너가서 택시 잡아요. 아 여기 있다가 오는 거 잡아. 아 저쪽에 많이 가잖아요. 아 이제 여기 있다가 잡자고. 아 그럼 여기 잡아요. 나는 건너가 잡을게요. 저는 건너 잡아서 돌아올게요. 그래서 건너갔어. 지적거리고 가니까 택시가
내가 건덕하자마자 택시가 안 와. 거기는. 이쪽만 오고. 그래서 내가 여기 안 오네. 또 저쪽에는 많이 가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날 길들이는 거예요. 지나간 택시를 탁 잡는 혼자 타고 가더라고. 길을 들이는 거예요. 꼴값이 영으로서 육값으로 나갔냐? 너 그럼 알아서 해라 이거요. 살아온 걸음이 내가 옳다라고 느꼈던 것이 잘못된 것이 너무 많더라고. 이거는 아니야 하던 것이 옳고 나는 맞아 하는 것이 틀렸더라고요. 곧 성경 중심하고 하나님 중심하고 말씀 중심했을 때의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내 옛성과 육성과 근성에 하자는 대로 내 살아온 습관대로 하고 나니까는 다 실패더라고요. 실패와 낭패요. 나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한 것이 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못 사는 거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 가운데 택하신 건 감사하지만은 나에게도 하나님 볼 때 이런 인간은 이렇게만 써야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 아주 고상하고 아주 그냥 지식적이고 응? 아주 그런 멋진 그런 데는 못 쓰고 나 같은 사람은요 아주 그냥 노가다 십장 같은 타입이라서 그냥 좀 어설픈 이런 데는 많이 쓰셔서 그동안에 그리고 내가 다듬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안정된 곳에 이런 곳에도 오게 하시지 옛날에는 산골 산골마다 얼마나 하여튼간에 범이 오는 곳에 토끼 선생질 한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게 쓰셨는지 한번 집회 나가면 농촌교회는요 부흥의 강사들 부를 형편이 못 돼요. 이름 있는 강사는 절대 안 가요 농촌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성미사를 그 한 서너 말 갖고 살고 있고 한 달에 5천 원, 만 원 그렇게 받으면서 농어촌 교회에 살고 있는데 강사를 불러서 무슨 부흥회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런 데 쓰시는 거예요. 그게 철로길 여기다 두고 이번 주에는 이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이 교회 목사님 왔다가 자기 교회 해달래 그럼 이래 가고 그냥 지그작으로 이렇게 집회를 당기면요 우리 남편이 옆에 내가 부흥회한다고 가가지고 귀 집구석에 오질 않잖아. 편지가 되나 전화가 있나. 그러니까 날 찾아서 나와서 이 교회 가니까 저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가니까 저 교회 갔다 하니까요. 댕기다가 댕기다가 버스역에서 만났어요. 나를 탁 끊어보는데 눈에서 불이 나더라고. 연연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덜덜덜덜 진동연사 그날 다 받았어요. 얼마나 떨었는지. 이러더라고요. 턱으로. 이 버스 타라 이거야. 사람 껐자면 턱으로 말하디요. 탔어요. 내가 옆에 와 앉아야 되잖아 남편이. 내 옆에다 자기 가방을 탁 놓고 자기 뒷자리가 앉더라고요. 옆에 내 까짜는 거 같이 앉기도 싫다는 거야.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교회는 가니까 하도 강사 줄 게 없으니까 땡감이죠 땡감. 땡감을 막 떨구고요. 그 소금을 팔팔팔팔 끓여가지고는 이 재에 놨다가 한 이틀 있다 먹는 게 땡감이요. 모양도 시퍼레등등하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어요. 부흥회 끝나고 나니까는요 집회 시간에 감사한 거 많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몰라가지고 없기도 하지만 그래서 나를 땡감 두 접을 주는 거예요. 200개 부흥회 갔다 애 걸먹었고 땡감 두 접을 들고 오는데 얼마나 무겁던지 집에 왔던 우리 큰아들 4살 배기가 엄마 엄마 뭐야 갑이야 어우, 이렇게 많아 우리 하나님이 주셨어 갖다 놓고 기도하고 왔는데 애가 급하니까 막 자를 열고 땡감을 꽉 집어먹어 얼마나 떨어보여 어, 엄마 이거 뭐 이래 그는 소금물에 삶아 먹는 거야. 어떤 교회 집에 갔더니 떡호박 이만한 거 두 개 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64년을 왔어요. 복음 예수님 그 사람들이 언제 그 복음을 들어보겠습니까요. 나 같은 천하는 인생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그런 데를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고 인원이 몇 명이나 물어보지 말고 경제적으로 나를 얼마 줄래 내 치사한 소리 하지 말고 물질은 영을 흐리게 하는 거니까. 우리 남편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지
절대 주의 종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라도 사모님 같이 아니면 같이 동행을 못하게 힘매서도 같이 못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먹는 건 우동을 먹어도 잠자는 건 지난번에 강사가 남자가 와서 이불을 덮고 자는 건지 남자 냄새가 나는지 확인해보고 그냥 앉아서 세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면서 교육을 받았어요. 남자를 보는 눈이 여자가 남자를 보는 눈이 남자가 여자를 보는 눈이 그리 멍청하고 어떤 여자는 그런다고 아우 난 막 남자들이 그냥 발길에 채인데 너무너무 자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뭐 300명이 줄을 섰대. 그래서 내가 꼴값 떨고 앉았네. 아이고 내 생각에는 300명 와서 30명도 안 되는 것 같고 착각하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마라. 나도 당신보다 못난 거 없고 내가 만보를 고쳐야 되고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신앙관이 달라져야 되고 믿음이 온전해야 되는 거지. 네 마음이 어디가 있나 지금? 누굴 보고 있어? 거기는 왜 앉았는데? 왜 섰어? 누굴 만나고 있니 지금? 너 어디 갔었니?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일대일로 다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대답 정확해야 돼. 솔직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 두렵습니다요. 그 아버지, 그 두려운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죽고 살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한 번은 우크라이나 선교를 갔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쭉 도는데 그 우크라이나 선교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못 들어가니까는 지금 여기 한국에 계신데 아주 노량진 교회라 영주 제일교회 큰 대형 교회죠. 거기 목회하던 분이에요. 그리고 강원도 노회장으로 있을 때 내가 강원도 일대 그분 때문에 집회를 많이 갔었는데 그 양반은 자기가 속해 있는 노회 안에 속해 있는 교회는 나를 다 소개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의 감사금 가지고 그 교회 가서 미리 내고 집회를 하고 축도해 주고 오는 분이야. 그러니까 너무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지. 나보다 한 다섯 살은 아래인데 그 사모님은 또 너무너무 귀해. 그래가지고 여기 한국에서 목회 크게 하다가 우크라이나를 가가지고 나한테 좀 우크라이나 올 수 없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요. 무조건 난 예야. 뭐 물어보는 거 없어요. 무조건 예야. 그러니까 아 여기 오니까요. 여자들을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고 십사도 안 준대. 여자는 여자라고. 아주 남자들이 얼마나 남전 여비 사상이 너무 강하다 이거지. 그러니까는 여기는 천상 허성교사님이나 와야 이거 집회가 열려지게. 여자들을 십사도 안 주고 전도사 목사는 고사하고요. 아주 반응권도 없어요. 그런데도 와서 집회를 하래. 그러니까 부흥회가 아니라 여성대회래. 여성대회. 우크라이나 역사 이래에 여자들만 모임에서 여자 강사 온 건 처음이래요. 그래서 간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심하는 교회에서 2,000불을 선교비 하고 내가 또 유명한 여자 권사 하나 돈 좀 내라고 그리고 나도 하고 해가지고는 몇천불을 그 몇백 명이 4박 5일을 먹고 자고 기차비 다 우리가 가지고 갔어요. 선교하는 데는요, 이 강사를 10원도 주는 법이 없어요. 비행기를 몇 나라를 거쳐서 가는데도. 그래도 그렇게 기쁠 수 없는 게 참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 딱 갔더니, 아, 이만한 신학교 강당을 빌려서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딱 설교를 하는데 고려인이 통역이 서 있고 나는 이제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요. 아, 저 뒤에 남자들 여성대회인데 남자들이 한 30명이 쭉 뒤에 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보고 저희들이 왜 여기 이렇게 있죠? 남자들이 여성대회라며? 그랬더니 남자 목사님들인데 여자 강사가 처음 왔기 때문에 구경 왔대. 그래서 내가 별 구경도 다 있네. 근데 설교 한참 하는데 체격이 굉장히 큰 남자가 쓱 나오더니요. 커피 포트가 여기 중간쯤에 있는데 와서 쫙 내리면서 커피 한 잔을 예 마시면서 아주 어정거리고 가더라고.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주 뭐야? 첫날은 참았죠. 둘째 날 또 나와요. 내가 통역관 보고 너 왜 나오냐 물어보라 그랬어요. 왜 나오냐 이게 커피 가지러 온대. 그래서 커피는 집구석에서 먹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 건방지 커피잔을 가지고 와서 커피를 매시간 그걸 매일 그렇게 먹어야 되겠냐고 그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 애가 커피 안 들고 놀래가 들어가지도 오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이 애가 더 쫄아가지고 통역이 들어가시래요. 그러니까는 너무 무한한 얼굴로 이래 가는데 뒤통수가 부끄럽잖아. 저 뒤에 앉은 남자들이 전부 화가 났어요. 저 뭣 같은 게 말이야. 감히 급히 가지러 갔는데 들어가라고. 막 분노한 눈이 나는 그냥 영적으로 신령하지 못해 못 보는데 눈치는 통밥이라고 그랬잖아요. 딱 초록은 동색이요. 뭐 짓다고 해서 이런 눈으로 보더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한참 설교를 하는데 저 뒤에 어떤 남자가 손을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손 드냐고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말할 말이 있대. 그래서 뭐 할 말이 있냐 했더니 날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무슨 영으로 하느냐? 무슨 영으로 하느냐? 그래서 내가 하도 귀가 뺏겨가지고 이 사람 하고 있어. 너는 지금 무슨 영으로 나한테 말하니? 그랬더니 우물우물해. 그러면 영을 갖다가 네가 논한다면 굉장히 신령한 모양인데 영은 영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 그럼 너는 굉장히 내 위에 영 아주 위에 아주 군림하고 있으니까 넌 신령한 사람이야. 나는 그냥 복음 전도자인데 그럼 지금부터 내가 영으로 말할게. 너 영으로 대답해. 그런데 그냥 막 총알 박에 폭탄 같은 방언이 터져나가는데 나도 그런 방언은 처음이야. 어찌 그렇게 챙겨 안 해보던 방언이 이야 멋지게 터져나오는데 막 하고 나서 이 양반 통역하게 말했어요. 영은 영의 지배를 받고 제재를 받는데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너 영어로 통역해라 그랬어. 그러더니 어물어물 못해. 이야 말씀이 박에 폭탄까지 떨어지네. 교만한 인간아 회개해라. 하나님 안전해요. 여가 여기는 복음을 전도하는 강단이야.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야. 너나 나나 우린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오만하고 건방진 말을 함부로 하느냐고 막 그냥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시뻘게가지고 이러니까는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말이 닥쳐 이러더라고요. 넌 나가 이러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이 남자 목사님들이 다 내 편을 들어가지고 닥치고 너는 나가래 꺼지래. 그래서 못 꺼져 거지 앉아있어 설교 끝날 때까지. 끝나면 내가 내려서 반 죽인다고 그랬어. 복음은 전투야. 그런 각오 없이 복음 전화로 안 된 게요. 뭐 몇 마디 사람 말에 기가 죽어서 나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하고 사과를 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 감히 건방지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했어. 그때는 날 초청한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번 집회 끝났다. 이 집회 끝나면 그냥 관 신학교 학장이지. 뭐 그 일대에서 알아주는 귀한 목사님이거든. 근데 어서 저 뭐 뻥튀기 같은 여자 하나 데리고 다 이렇게 남자 목사님들 화를 만나게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있겠나 이거지.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걱정스러워하셨어요. 오늘 여기 혹시 여기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사색이 됐지요. 끝나자마자 그냥 내가 그 총알 같이 내려간 거예요. 나는 겁나는 거 없어요. 우크라이나가 뭔데? 남자 목사님들이 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말씀 도중에 그러냐 딱 가니까 아유 그냥 얼굴이 희박이 아니 얼굴을 못 들어. 옆에 목사님들 참 머리 숙이면서 미안한 모습으로 내게 대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나 대개나 들을 것 떨림으로 이미 받은 구원이 성취하기까지는 바로 살아야지. 어디가 영적 예배에 거슬리고 뭘 영을 말해. 거기서 몇 마디 했더니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목사님들이 그이 보고 내일절 입녀 뚫려 마라 이러시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나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 미국 이민간이 40년 됐어도 헬로 오케이 땡큐 노 이것만 알아요. 날 죽인데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한국 오니까는 영어 몇 마디 아는 사람들 그거 써먹느라고 엄청 피곤하시더만 영어 아는 척 하느라고 그러지 말아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 잊어버리고 말 잘못한 게 잘못인 거지. 영어 못한 거 당연한 거지. 복음은 전투요. 휴전 없어요. 이 마음가짐과 생각가짐이 바로 되고 예수 그대의 정통한 말씀에 바로 서고 이 생명의 말씀을 영혼들 심령 속에 쏘셔 넣어요. 귀에 뇌에 가슴에 영혼에 말씀을 심어줘야 한다는 이 사명감이 불타는데 내가 무엇이 들어가겠어요. 이번에도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원양교회를 사랑하시니까 그 유명한 강사님들 다 두고 가장 말종 같은 나 같은 것을 이곳에 보낸 것은 뭔가 걸음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천한 중대를 하나님 간에게 은혜를 부어주어 하나님이 종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귀속에 여러분 뇌 속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서 바로 살게 하고 바로 알게 하고 바로 믿게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잔으로 삼으시려고 저를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미국에 집회를 갔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 간 지 얼마 안 됐어. 어느 유명한 집이 나를 집을 한 칸 빌려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있는데 아파트에 손님이 온다 그러길래 그 저기 길 건너편에 떡집이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내가 밥할 새도 없고 하니까는 그냥 떡이나 사다 커피랑 드려야지 이런 마음 생기길래 그 길 건너가서 월남 치마에다 세타 아무거나 입고 그때나 이때나 머리를 이래가지고 조금만 안 쪘지 핀을 꼽아서 동화핀 하나 딱 꽂고는 건너갔더니 그 떡집 아주머니 나를 보더니 아이고 아주머니 처음 보는데 어디서 왔어요? 건너편에 아파트에서요. 아 이사 왔어요? 예. 오 그래 처음 보는구나 이랬더니 그냥 째려봐 훑어봐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아주머니 뭘 하고 사세요? 난 그냥 별로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일이 없어요? 예,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뭐 아 별로예요 그랬더니 아 그럼 우리 집이 취직하래. 아우 나 처음 보는 사람을 어떻게 고맙게 취직을 다 하라 그러냐고 이러니까는요 아유 취직 어떻게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내가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하는데요? 떡 반죽하는 거 하고 설거지 하는 거래. 그래서 내가 아이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취직해 줘서 너무 고맙네요. 아이고 아줌마의 마음도 좋게 생겼는데 그랬더니 그럼 우리 집에 내일부터 당장 취직하래. 아니 우리 남편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럼 물어보고 모레 가르쳐줘요. 내가 물어보고 연락할게요. 그러고는 떡을 사가지고 왔어. 그러고는 잊어버렸어요. 남편한테 말할 일도 아닌 거고 그래가지고 내가 집회를 갔잖아요. 풍회를. 갔다가 돌다가 돌다 보는 게 석 달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손님이 또 오길래 떡 사러 갔더니 얘가 눈에서 도끼가 다섯 개가 나오려고 그래. 아주머니는 남편한테 물어본다는 게 석 달이네 걸리는 애. 그래서 뭘요? 우리 집에 취직한다 그랬잖아. 아, 그때 생각나요. 얼마나 미안해서 내가 아우 죄송해요 죄송해요 말씀드리던 게 잊어버렸어요. 어디 갔다 오느라고 했더니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요걸 직사히 얻어먹고는 떡 조금 살려다 그날 세 곱이나 더 샀어요. 그래서 사가지고는 아주 뒤통수가 뜨겁게 부끄럽게 왔는데 딱 한 달 돼가지고는 로스앤젤레스 순복음교회 풍회를 갔잖아. 앞에서 찬송을 막 하는데 보니까 저 뒤에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몰랐을 텐데 괜히 이러고 보더니 깜짝 놀래 이래 자꾸 여자 하나가요. 그래 보니 떡집 아주머니더라고요. 어, 이 교회 교인이랬구나 싶어가지고서는 너무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에 끝난 다음에 사람들 다 나간 다음에 기다렸다가 천천히 가가지고 앉아서 얼굴을 못 들고 있어요. 아이고 풍년 떡집 아주머니 이 교회 교인이었구나. 그거에 권사였어. 그랬더니 깜짝 놀래 일어나더니 나한테 저러나면서 아이고 죽을 죄를 저때 사람 몰라봐가지고 떡 반죽해주고 설거지 해달라고 그랬다고. 나는 그게 기분 나쁘지가 않아요. 그 사람 볼 때 내가 떡 반죽 나 떡 반죽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하거든요. 그렇게 바로 본 거예요. 뭘 나를 강사로 보겠어요.
감히 내가 좋은데 이따구 개소리를 왜 하겠냐고요. 난 덕반죽할 수 있는 사람이고 설거지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우리 머릿속에 내가 누군데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그 여기 섰을 때는 강사예요. 내내 가면 여인이요, 할머니고 우리 남편의 아내고 아이들의 애미고 손주들이요. 왜 그게 떡하니 번거지 하나 들러쓰고서는 그 대접받으려고 위선하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요명해서 부르셨나요? 우리가 지성인이 돼서 부르셨냐고. 가문과 족보가 좋아서 부른 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시는 거야. 그 영혼 하나하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서 우리를 다 그 생각해봐. 여러분 딴 말 할 것도 없어요. 어쩌다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에게 초점에 꽂혀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이 자리까지 이 자리에 오게 하셨나. 이거 하나만 생각해서 감격스러워가지고 감사한 마음과 자기를 꺾고 깨고 부셔서 예수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져서 이 시간에 위에 우리 모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영광의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 되시며 승리주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줄 알아야 되고 세상 법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세상에 벌벌 떨지 말자는 얘기지. 우리 가는 날이 다 작정돼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언제 어느 때라도 오라면 가는 날인데 교통사고 가든 질병으로 가든 간에 하나님 오라는 날까지 우리는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아글타글 그렇게 죽을까 봐 겁네요. 그러면요, 하나님 복음 일평생 사는 사람들은 알지도 말아야 되고 죽지도 말아야 되고 어려운 일이 없어야 돼요. 근데 주의 종들도 암에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 남편 목사님도 평생에 금식 기도를 40일을 8번이나 한 사람이요. 생명 걸고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살았는데도 마지막 죽을 때는 폐암으로 갔어요. 암이 왔든 뭔 병이 왔든 이간에 허락되어서 안 거라면은 우리는 사람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삶에 대한 연연하지도 말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가지지 말 것은 우리는 이미 다 작정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늘나라는 영원히 상속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잖아요.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았으면 며칠 남았지, 몇 달 남았지, 몇 년 남았지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 나머지 시간을,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든 사람답게 살자. 성도답게 살자.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만분의 일이라도 갚으면서 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 때요, 마음에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를 여러분은 몰라준다고 자존심 상하지 마세요. 알아주면 뭐랍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복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성격을 쓰시더라고요. 조용한 사람 조용한 대로 쓰지만 나같이 이렇게 개백따기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꼭 그런 데만 써요. 아주 잘난 척하는 사람 잡는 데는 나를 쓰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무식한 사람이 담대한 거예요. 뭐 모르는 게 막 기어나가다가 얻어 터지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기도원이는요 하나님에 대한 철두철미한 신앙이 있었고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자며 그 말씀 수정에서 그 백주의 그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쓰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시간까지 여기 온 것은요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다는 것만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뭐 이게 경제가 안 풀려? 왜 몸에 병이 들어?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우리 남편 일평생 그렇게 해도 마지막 폐암으로 갔다 하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는 거 들어보지 않았어요. 자기가 너무 잘못한 것만 생각하더라고. 회개하면서. 그리고 나한테 특별히 그러더라고.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너무 사랑해 주지 못해가지고 내가 조금만 더 살 수만 있으면 참 당신을 사랑하고 살 텐데 그러길래 내가 그 말이 또 행복해가지고 뭐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살고 싶대. 왜 살고 싶다는 게 나한테 잘하고 싶으대.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데 얼마나 살고 싶소? 했더니 20년 살고 싶대. 아이고 벼룩박에 똥 붙일 일이 있어요. 20년 동안 뭐로 살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요 한 발짝 움직임도 못 움직이잖아요. 제가 여기 온 것이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나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결론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영혼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 주는지도 몰라요. 자아가 무너지고 아집이 깨지고 고집이 꺾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백성 천국의 자손 만들려고 우리 이 시간에 귀가 귀머리 안 되게 한 것도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주님 은혜가 감사한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데 2009년도에 여름철에 저기 위스콘시의 안디옥 교회라는 데를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그날 밤 집회 마치고 밤새도록 잠이 안 오더니 하나님이 새벽에 이렇게 나한테 노래했어요. 세상은 험한 바다, 인생은 외로운 배, 정처 없이 풍랑 속에 허덕이던 이 세월, 향방 없이 살아오던 기생몽사의 삶이 주 예수님 만나 뵙고 새 인생을 살게 됐네. 강철 같은 내 모습이 풀리핀 것 알게 되고 천년말년 살 것처럼 허황되게 살았는데 아 일순간에 안개 같은 존재임을 알고 나니 부끄럽고 허무함을 깨달았네. 나름대로 똑똑하고 잘났다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별것 아닌 구더기에 불과했네. 착각하고 흥분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내 모습에 내 영혼이 서럽도록 통곡했네. 늦으나마 이제라도 주님 앞에 섰사오니 불쌍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심 바랍니다. 내 주 예수님 긍휼히 봅시고 내민 이 손 외면 말고 잡아주심 바랍니다. 죄인 네 몸 숙인 고개 다시 들고 나오면 실전팔기 믿음으로 험한 세상 살려하니 오주 예수님 나를 용서하옵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품어 주옵소서. 이번 기회에 우리는 나를 찾읍시다. 내가 누군고 바로 알읍시다.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내려고 하지 마십시다. 깨져요. 항아리가 왜 필요하냐 그러지 말자고. 횃불을 왜? 나팔을 왜? 그러지 말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왜가 없어지고 예가 돼야 되고, 응? 순종할 때에 와지는 그 결과는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내가 중이 되려 했을 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뒀으면 중이 됐을 텐데, 돌쌍놈이 집에서 가문도 별거고 학문도 별거고 아무것도 나타낼 것도 없는데 어째 하나님이 2000년 인생에게 긍휼과 자비를,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만민의 구주가 되시고 버림받은 자, 상처받은 자, 병든 자,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해당이 돼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랬을 때 너희는 나만 보고 나 하는 대로 따라하라고 기도원이 그랬어요. 나만 보고 나 하는 대로 따라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 하나님이 기르신 종이 딱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딱 목적과 정확한 선이 서졌을 때에 그 말을 순종하는 거, 그 이유를, 제일 의 이유를 나타낼 수 있고, 한 거 할 수 있고 다른 자기의 대답을 낼 수 있는 거 많겠죠. 근데 무조건 예요. 요한스도 하나님이 예였지만 300명도 무조건 예요. 항아리, 나팔, 횃불 들어진 게 들었어요. 교회에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순종의 자체가 되지 않으면 이 교회를 망치는 거지. 나 하나가 망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안 망하지 않고 내가 19세기 대대로 불교 내려온 중의 집안인데 5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에 왔잖아요. 내가 허씨 가문에서 막 내 맘대로 막 콩팔칠팔하고 살았는데 김씨 가문에 딱 시집온 게 미세스 김이 됐잖아요. 그럼 이 집안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맘대로 멋대로 막 살아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예속되고 하나님이 집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으면 이 집에서 하는 대로 이 법대로 따라가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 따지 내 생활 다 버려야 돼요. 내 살아도 습관을 다 버려야 돼요. 지난번 어느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 집회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 줄을 잡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떤 혼자가 막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굉장히 성대가 괜찮더라고요. 노래 자체는 괜찮아요. 좋은 성가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다 따먹어버리더라고. 왜? 우리 기도하다가 그 성가가 특별하게 탁 튀어나오니까 다 거기 신경이 씌어지고 귀가 그리로 들려져. 근데 기도가 흐트러져. 집중이 안 돼.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는 같이 기도하지. 왜 저렇게 찬송을 부르는 거는 감동 와서 하는 건 좋지만은 남에게 방해가 되면 안 되거든. 내가 좋아도 남이 은혜가 안 되면 안 되거든. 절제하고 자제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 그랬어요. 그 다음날 설교할 때 찬송할 땐 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할 땐 다 같이 기도해야. 그러면서 기도할 땐 다 같이 기도해야지. 찬송을 하니까 내 기도줄이 그만 뺏겨버려가지고 그 찬송 때문에 그만 기도가 안 돼. 근데 이는요, 기도만 그렇게 찬송만 하는 게 아니야. 찬송 끝나고는 막 그냥 방언을 하는데 야, 방언 너무 좋은 방언 잘하더라고요. 멋지게 하더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 방언 때문에 방언 못하는 사람 옆에 앉았다 다 기가 죽어가지고 기도를 못하는 거야. 거기 눌러서 와다다 샬라샬라 하니까 샬라는지 뭐 떡을 났는지 모르지만은요, 어우 그냥 사람들이 막 아버지 하던 소리가 웅 소리가 다 들어가 버리고 그 사람 소리만 이렇게 탁 튀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거든. 내가 그 교회 붕회하러 간 거 아니요,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내가 대접받으러 간 거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못 은혜는 깨닫는 거고 열매는 고치는 건데 하나님 날 고쳐주게 하려고 갔잖아. 그게 내가 말 왜 안 하겠어요? 얘기를 했죠.
기도할 땐다 내가 뭐라고 많이 야단도 안 잤어요. 또 뿔따고 나면 부엉에 갔다 하나 붙지도 못하고 떨어지면 얼마나 손해봐요. 그러니까 내가 아유 그냥 기도할 땐 기도하고 찬송할 땐 찬송하고 내게 은혜가 넘쳐도 옆에 사람 내가 나 혼자 기분 좋지만 은혜 좀 받았지만 옆에 사람 나로 인하여 상처를 받든지 위축이 되든지 기도줄을 잊어버리면 내가 남의 기도 다 따쳐먹는 거 아니냐. 자제하자 절제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나보고 나 친 거 아니야? 나 깐 거 아니야? 이러고 나서는 거예요. 그 지가 밤도 아닌데 내가 왜 까고 쳐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어. 그리고 내가 살아오는 걸음 속에 나의 모순과 나의 허점과 나의 약점을 우리 남편이 김씨가 허씨에게 명령하다라는 거야. 그렇게 살지 마라. 꼴값 떨지 마라. 육값으로 나가지 마라.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지 마라. 유명하다고 천당 가는 거 아니야. 붕이 좀 싸돌아댕긴다고 뭐 다 된 줄 아냐? 뭐 자존심이 뭐가 없어. 개떡 똥침 막대기 문득이 마목을 만드는 거야 나를 우리 남편이. 근데 당신은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이러면 한 마리도 못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 다 옳은 소리더라 이거지. 옳은 소리 바른 소리 주님의 소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100% 100점짜리 성도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고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안 나오려 하다 기분 나빠서 안 나오려 하다가 어떻게 나와서 앞자리에서 그래 하더니 뒷자리에 그냥 가버리더라고. 나 그것도 몰랐지. 그때 그날 얼마나 성령이 책망하시더래. 너가 여태까지는 누구가 너한테 한마디도 이런 말 해준 사람 없지 않냐. 너를 위해서 시작한 성회다 그들의 회개하라고. 얼마나 딴 날 같으면 난리나 사전에 우는 소리도요 은혜 받았더라고. 난 우리 남편에게 우는 것도 교육받았잖아. 여자가 말이야 울려면은 아락 그리고 아 그러지 말래. 쇼하는 거니까는 아가리 탁 들어마 그래. 그럼 어깨만 들고 그래. 그러면 이 어깨 흐느끼는 물겸 속에 남편의 무쇠 같은 마음도 녹아진다고. 그래서 나는 울어봤더니 그렇게 되던데요. 힘들어요. 아, 잘 안 돼요. 그런데 해봐요. 내가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내 옆에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나 때문에 짓눌리지 않게 하려고 나 때문에 기죽지 않게 하려고 그 겨우겨우 해제키는 기도줄로 내가 따먹지 않으려고 성경 말씀만 하는 거가 진리가 아니죠. 우리가 이런 거 하나하나 다듬었죠. 인간 됨됨이가 되고 어? 직분받은 자로서 서야 할 자리 서고 앉아야 할 자리 앉고 주님 서서 할 우리 그 자리에 우리 앉으면 안 된다는 거지. 주님 서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놓고 내가 앉을 자리 내가 설 자리 분명히 구별해야 할 줄 알고 남을 나보다 낮게 해야 될 줄 알아야 되고 이 원정교회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이런 세월 동안 내가 이거 집 지은 거 보고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피눈물 흘리고 정말 기가 막힌 기도와 눈물을 여기 기도와 눈물로 쌓아진 거고 재산을 얼마나 여기서 이런 건물을 어떻게 지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냥 앉아 편안히 예배드리지만은 누군가가 여기에 헌신하고 눈물로 희생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좋은 교회 하나님 보내준 것도 큰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됐어. 모든 성도가 나를 보고 은혜를 받고 나를 보고 신앙이 더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 무릎 익은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영적 전승의 승리의 비결은 순종하는 거며 귀를 열어 듣는 거며 전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며 나를 노출시키기를 하지 말아야 되며
나로 인해 누구든지 상처를 받든지 누구든지 나로 인해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지요. 죽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원정교회가 이번 이 집회를 통하여 완전히 개인적으로 변화와 아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무르익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당회나 재직회나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학생회나 청년회가 다 각자 자기에 맡은 자리에 서서 해야 할 일을, 여기에 나와서 찬송 부르는 사람들 난 너무 은혜 받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난 그 위에 입은 유니폼도 너무 예뻐요. 막 여기 나와서 막 얼룩덜룩한 거 입은 건 나는 안 좋고, 여기 나올 때는 특별히 여성들은 너무 화장 진하게 하지 말아요. 누구 잡아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돼야 되고, 나로 내야 누가 이목이 나에게 집중되게 하는 거는 이거 벌써 죄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모든 건 다 위선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다듬어서 쓰시려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 이번에 여기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소홀한 사람 없어. 너는 좀 이 교회에서 꺼져줬으면 좋겠다 이러시지 않으셔. 너 귀한 사람이야. 너 아름다운 사람이야.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썼니, 얼마나 기도했니. 하나님은 하나도 열 손가락 깨물어봤자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씀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대하는 관심과 그 사랑, 애착, 그 집착이 이번께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 날을 알고 어른의 자리에 서지 마세요. 섬김을 받은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곳이잖아요.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왔다 하지 않았어요. 우린 그 예수님이 제자잖아. 그럼 예수님을 닮아야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에베소 6장 이 교회에서 이 말씀을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십절 이후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들고 하늘에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까? 야, 난 이 말씀, 이 교회의 영적 참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말씀을 이렇게 은혜롭더라고. 다른 때는 이런 말씀 별로 안 써놨어요. 다른 교회는 뭐 복받아라 뭐 이런 말만 하지. 복이 거저봐요. 이거 전신갑주 최무장해야 복이 어제.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면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관심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 은총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절대 자책 너무 하지 마시고 자기를 너무 천하게 난 하나님이 관심 안 두나 이러지 마세요. 나는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이 날 불쌍히 계시고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좀 무식하지만은 단순하고 뭐 하나님 날 사랑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아, 가슴이 터지도록 그걸 느껴요. 내가 이 사랑을 모르고 멍청하게 그냥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믿지 않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살았지 않았어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단계 조금 올라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첫사랑과 첫믿음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아니하는 영적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주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너무 게을르고 핑계가 많고 말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의 사람, 택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권과 그 다음에 인권과 그 다음에 물권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쉬워지게 하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를 세 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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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